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사주입니다. 어떤 사주를 갖고 있길래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연월일시 세 번째 칸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을목은 여성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성적인데 어떻게 그러한 군인의 길을 걸었을까? 이럴 때는 을경이 허신을 가지고 들어온다. 경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지지에서 신에 있는 경금과 함께 비출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보편적으로 햇빛 화의 기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을목의 특성은 을목은 경화, 태양을 굉장히 좋아한다. 1년 12달 태양을 좋아하는 것이 을목입니다. 두 번째, 을목은 약간의 수분만 있으면 된다. 수분, 약간의 수의 기운만 있으면 된다. 많이 있는 것은 필요치가 않다. 그리고 적당하게 소속을 줄수 있는 토의 기운 자체, 이세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은 을목은 삼귀다 해서 세 가지의 귀를 다 얻게 됩니다. 삼귀. 자, 을목 자체를 보니까 이 사주는 구획정리를 해보면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다. 수의 기운이. 전반적으로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인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을목, 두목 떠 있는 나무에 해당이 되겠죠. 연꽃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의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운의 흐름이 13세, 23세, 33세 전부 다 목, 화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43세부터 53세, 63세까지를 보면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와 토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가 좀 근사체에 가깝겠구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주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춥고 냉했다. 화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인수가 많이 있는 것은, 이 사주에서, 화, 칙신상관과 화와 토의 기운 자체, 이것이 사주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걸 봅니다. 그런데, 3세에서 13세 사이를 놓고 보니까, 개축대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축,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고, 이때는 온통 꽁꽁 얼어있는 상황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축은 이 사주에서는 편재에 해당이 되고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가 축축이 나와 있을 때는 분리된다, 분산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축이라는 것은 육친상으로는 부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친의 어떤 좋지 않은 사별 아니면은 이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급사 이런 문제를 사주에서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호대살은 혈맹지사라 해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사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같이 겹쳐 있음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다 이걸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가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은 것은 어머니가 굉장히 중추적인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 사주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결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다자무자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을목은 밖으로 나와서 출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일하게 볼수 있는 건 시가, 이 사주는 분명히 시가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시발을 좀 받았을 것이다. 근데 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유추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주는 시는 직장을 이야기하고 밖에서의 활동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특히 직장을 이야기해 주니까 C만큼은 잘 타고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목과 화의 기운으로 33세 이후부터 이 사주의 기운은 태양이 떠오르고 토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주에서 힘을 갖고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주가 이때부터 크게 발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수를 을목 자체가 식신 상관을 통해서 풀어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을 그러면 알을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인신사회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인신사회. 자, 인신사회 역마지사를 놓고 볼수 있고 자오묘유를 볼수 있습니다. 자오묘유. 그다음에 진술충미. 이렇게 놓고 한번 이 사주를 신을 한번 유추해 보자. 인신사회는 역마지살이고 좌우미에는 도화살이고 얘는 곧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인시 인을 놓고 보니까 을은 무인에 해당이 됩니다. 인. 자, 군인이니까 충분히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인신사회는 좀 해당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인시를 놓고 보니까 무인시를 놓고 보니까 이 사주가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병화를 갖고 있고 무토가 이 냉한 수의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인신은, 무인신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신신은 갑신신입니다. 갑신신. 갑신신은 신을 집어넣으면 신자진 수국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주는 전혀 이때는 온통 물바다기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제거를 시켜주는 거고, 사를 집어넣고 보면 사유축 합을 하고 합을 하는데 이 사주에서 이것 또한 뭐냐면 사 또한 뭐냐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인 기묘 경진 신사시를 놓고 보면 신사는 을신 충을 때리기 때문에 여기서 신사도 여기는 해당상이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를 놓고 보면은 병술 정해시를 놓고 봅니다. 정해. 정해시를 놓고 보면 이 또한 뭐냐 온통 물의 기운 자체 물바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인신사회 중에서 충분히 무인신은 참고하고 나머지는 제거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오묘 자시를 집어넣으면 자신은 정말 아니고 오시를 놓고 봅니다. 오시를 놓고 보면 이런 때는 이제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60대에서 아마 95년도 60대 쯤에서 기미대운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아마 어떤 그 교도소를 가게 됐기 때문에 이때 이걸로 놓고 보면 오미 합을 갖고 있으면 이때는 그런 좋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거를 시킬 수 있다. 오시는 아닐 것이다. 묘시는 더욱도 아니고 유시를 집어넣는 것도 이거. 그러니까 좌우묘는 여기는 도화살은 전혀 해당상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충미를 놓고 보면 진시를 놓고 보면 진시 또한 습한 기운이니까 해당상이 없고 술시를 놓고 보면 술시는 병술시가 됩니다. 병술시. 병술시는 을목이 좋아하는 병화가 떠 있고 술 자체. 그러니까 얘는 하나에 보면 병술은 온돌방으로 볼수 있습니다. 온실로 볼수 있어요. 근데 축술형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약간 병술시는 해당이 됩니다. 43세에서 53세는 사이축 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술 형살이 없어지는 거고, 5대운 53세에서 64세는 인호술 합을 하기 때문에 또한 형살이 없어지니까, 병술시는 굉장히 해당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병술시. 그다음에 축시. 축은 진짜 해당상이 없고, 그 다음에 미시를 집어넣고 보면, 미는 목의 곧장이니까 이것 또한 해당상이 없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인시와
술시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시와 술시. 그런데 인시를 다시 63세에서 73세를 넣고 보면 인이 들어올 때는 이게 큰 변고나 좋지 않은 일을 겪는다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시도 여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병술시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병술을 놓고 보자는 겁니다. 병술. 자, 병술. 자, 사주가 이렇게 이제 격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축술, 형을 가지고 있다. 신자진 수국을 가지고 있다. 공망은 뭐냐? 술해다. 공망은 술해. 사주에서 축술형을 가지고 있는데, 대운에서 보면, 43세부터 53세는 이 형이, 축술형이 전부 다 제거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유축 합을에서 없어지고 있고, 형살이 없어지고, 인우술 합을에서 없어지고 있고, 을목이 특히 가장 좋아하는 화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화 밑에는 따뜻한 온실 같은, 화롯불 같은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좋다. 이 냉한 기운을, 냉한 기운, 밖에서는 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이 화초가 떨고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온실, 화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굉장히 시를 잘 갖고 이 병술이다면은 충분히 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주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53세에서 63세는 이 사이가 1932년생이니 이 사주가 198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보면 88년이니까 32년이니까 56세, 57세가 됩니다. 57세면은 무오대운에서 이 사주가 무오대운에서 인우술 합을 하고 토의 기운 자체가 거대한 물의 기운을 방파제로 막고 있으니 이 또한 최고의 기운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주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느냐 사주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88년 그 다음에 93년도 1993년도에 대통령에서 물러났으니, 여기서 플러스 5년을 하면 62세가 됩니다. 62세니까 63세에서 기미대운으로 들어오면서, 기미대운에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대통령 물러남과 동시에 축술 및 사명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삼형사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축술 및 사명사를 치고 들어오면서, 목에 곧장을 갖고 도니까 을목이 죽는다. 입고가 된다. 뭐에 의해서? 토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공중분해가 재산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 사주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73세선 을경 합을 가지고 사주에서 또 냉한 기운 물 바다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73세, 83세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가 온통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물을 살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 물을 극제하면서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에서 따뜻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 시만 갖고는 살 수가 없는데 대운에서 시를 상생시키고 합으로써 거대하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볼수 있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면서 인수와 균형을 이루니 이 사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타게 되고 있는 것을 사주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놓고 보면 이 사주가 지금은 그 신유대운에 들어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83세에서는 신유가 들어와 있는데 이신 자체는 병을 제거를 해줍니다. 합으로서 제거를 해준다는 것은 을목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태양이 제거되고 있음을 볼수 있고, 유가 들어오는 것은 사이축 합을 하고 있고, 전체가
어두운 냉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건강 문제가 좋지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사주가 신유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신유 83세에서 93세 이 신유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신이 병신합을 제거하고 유가 들어오면서 가을 기운, 금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고 금수가 전체를 지배를 하니까 금은 이 사주에서는 건강 같은 경우는 금이 들어오는 것은 폐주, 폐렴, 폐 이런 쪽에 관계된 거고 을목 자체는 여기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바라보는 병 자체가 깨지고 있던 것은 폐와 심혈관 쪽, 심장 쪽, 심장마비지 않느냐, 심장의 기운이 약하지 않느냐, 결국 이런 쪽에서 병이 발발하지 않느냐, 화하고 금에 의해서 병이 발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93세 사이에 올해는 무술년이고, 내년은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98년도, 아니, 2018, 19, 20, 21년도. 21년도 10월부터 21년도, 20년도 10월부터 20년, 경자년 10월부터 21년도 12월 신축년 사이에, 이때는 가장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푸는 이유는 이렇게 냉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하고 좋은 시를 갖고 태어나고 대운에서 합을 해주면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제가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냉한 기운은 결국은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것을 사주상, 명략상, 사주 명리상 건강이 어떻게 대두되나 이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경자년이니까 내년 19년 20년 10월부터 21년 신축년 사이에 이때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악화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은 87세, 88세, 89세 89세 가을부터 90세 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술도 여기서 무술을 이 안에다 다시 또 집어넣어보면, 이 자체가 무술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12월 달, 양력으로, 2018년은 12월, 양력으로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월달 2월 3일 사이에 입춘 전후로 양력으로 입춘 전후로는 이 사주 또한 뭐냐? 굉장히 사주는 좋지가 않다. 어디가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주다면 좋지 않다. 이것 또한 위험하지 않느냐?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주가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주, 이게 맞다면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이렇게 냉한 물바다를 갖고 있으면서 시에서 토를 가지고 물의 기운을 막으려고 했는데 얘가 좀 부족하니까 대운에서 상생을 시켜주면서 힘을 실어주니까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좋은 합을 이루고 또 좋은 결과를 한때 그렇게 날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주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을 제가 이 사주에서 또 을목을 보는 것은 을목 자체는 새을입니다. 새을. 새는 참새를 이야기를 하겠죠. 을 자체는 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싹이 자라는 모습.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라는 것은 뭐냐? 우유부단한 것을 이야기해줘요.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싹이 자라는 것은
을목은 또뭘 이야기해 주냐면 소리, 음악 이런 것을 특성을 해주면 을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무조건 예를 들면 소리에 귀에 이어폰이 있다. 그리고 을목은 소리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기운을 굉장히 잘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얘는 감목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친구에 의해서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있다. 친구 따라. 이 줄기가 을목은 감목을 타고 올라오면서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가 충분히 정확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사주를 유추해 본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사주는 물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한겨울인데 사주의 시에서 아마 좋은 시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아마 병술씨일 것이다. 근데 운에서 이렇게 대운에서 상생을 시켜주니 일국의 대통령도 될수 있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주에서는 아주 흉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19년, 20년 이런 사이에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